오늘은 10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시간인데,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 갔다가 일찍 거기서 바로 시골에 감따주러 왔어요. 큰누님댁 상주입니다. 상주 화서라고 여긴데, 요 감이 이뻐가지고 다안 따고 요 그냥 조금 한번 찍어봅니다. 여기 요거는 곶감 만드는 감이에요. 상주하면 곶감이 유명하죠. 저 꼭대기 까치집이 있네요. 까치집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걸 한번 당겨 볼까요? 예, 요거 한번 당겨 볼게요. 예, 감이 요렇게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감이에요. 까치집 이렇게 와서 저 앞에 바로 이렇게 감이 아주 이쁘게 보이죠? 요 시골 풍경이에요. 시골 풍경. 예. 시골 풍경. 여기서 햇빛 있는 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해가 있는 쪽으로 보면서 역광이라 잘안 나오네요. 일단 여기 한번 끄겠습니다. 여기 시골에 누님이 박을 많이 심어가지고 다 처치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여기 박. 여기 낙지 같은 거 요리할 때 넣으면 좋다는 그 박입니다. 박나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골 풍경을 있으면서 이게 뭐큰 오이인데, 이게 오이지다 보면 좋다고 그러네, 이 노가. 그래가지고 요걸 한번 가져가 볼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있네요, 지금도. 쭉다 있어요. 요. 오이. 그대로 시골에 오면 이렇게 향 있습니다. 이래 지금도 여 봐요. 노각입니다. 여 박도 그대로 있죠. 또박 이런 거 옆에 있어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아직 따지도 않고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시골 풍경이 이래요. 아, 오이 감 아까 찍었던 감나무. 예. 들깨. 아직도 작업이 좀덜 됐다고 그러네요. 들깨. 동시라고 그래가지고, 홍시 만들어 먹으면 물이 많아가지고 아주 좋은 건데, 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뾰조리 감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뾰족뾰족하죠? 이건 작습니다. 사이즈가 이 곶감 만드는 것보다는. 고동시. 예,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 이제 합정감이라고 있는데요. 큰 거. 그 시장에 가면 막큰 홍수이 만드는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큰 감입니다. 고동시라고. 뭐 사진에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큰 겁니다. 여기. 요거는 아주 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 이거 한번. 역광이라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보세요. 예. 저기 달려있죠? 여기 이거 시장에서 파면 큰 감이가 뭐라고 그러나 모르겠네. 시장에서는. 이게 대봉이라고도 하고 합정감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잘 달려있네요. 아주 상당히 크게. 이런 식으로다가 있습니다. 큽니다. 상당히. 예. 뭐, 구독자님들 옆에 있으면서 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그냥 따줘도 될수 있는 그런 감입니다, 지금. 지금 와서 누가 옆에 있으면은, 아이고, 드릴 수 있는 감이에요. 많이 달렸는데, 이게 다 처치곤란이네요. 이것도 뭐, 이거는 곶감도 너무 커가지고 곶감 만들기 힘듭니다. 이건 곶감 만들기 힘들어. 이러니까 꼭 참외 같네요. 감이. 참외 같아요. 뭐 색깔 잘난 거. 어우, 감. 꼭 참여같이. 옆에 있으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다 처치곤란. 조카들도 같이 왔는데, 이거 뭐다못 가지고, 이거 다 소화를 못 해요. 아이고, 또 이렇게 연하게 생긴 것도 있네. 오, 여기 가지. 여봐요. 감나무. 이런 거 이렇게 영상 속에 보면
괜찮아요. 예, 이쁘네요. 이게, 대봉이라고도 하고 합정감이라고도 하는 큰 홍시 만드는 거. 예, 그런 겁니다. 다 따고 없지만, 이거 대추나무. 또, 보은에 이거 큰 대추 있는 거 그런 겁니다. 대추나무. 그다음에 저, 건너 있는 거 뭐, 복숭아나무. 뭐, 없는 게 없어요. 감이 이렇게 달렸잖아요. 여기, 이 누님이 저보다 10살 위, 저를 업어 키워준 그런 누님입니다, 지금. 야, 요거 이렇게 땡기면은, 여기, 몸 800까지 땡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요거 마치고, 한번 동네 사과나무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면서 바로 집 옆에, 담벽에 심어놓은 대파, 대파요. 담벼락에 심어놓은 대파. 그냥 이거 요리할 때마다 그냥 뽑아다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참, 도시에서 이거 없으면은, 자, 이거 참. 그런데 이거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냥 뽑아다 먹으면 돼요.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요건 아직 색이 덜 났는데요. 단감이에요, 단감. 막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단감입니다, 이거. 한번, 단감이 두 종류인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삽작, 그래갖고, 여기 삽작이고, 여기, 이것도 단감이에요. 근데 두 나무가 맛이 약간 다릅니다. 저쪽 앞에 비쳤던 게더 맛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 맛은 괜찮아요. 근데, 단감이 그냥 이렇게 삽대 바로 이리 있어요, 여기. 여기 한 색이 좀덜 났어요. 또색좀더난 거? 아우, 이거 굳네요. 이거 너무 굵어서. 일단 따볼게요. 따서. 어이씨. 여기, 이거 단감인데요. 그냥 닦아가지고 깨물어 먹으면 그냥 단맛이에요, 이거. 굉장히 답니다. 사근사근하고. 옆에 있으면 누구나 따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꽃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방아라고 그래가지고 경상도에서는 추어탕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 방아입니다. 이거는 마산 누님이 여기 올 때, 바로 위에 누님이 여기 올 때, 하나가 한 포기 갖다 신문기 계속 씨가 퍼져가지고 이 주위에 다 퍼졌어요. 그냥 간 먹으면서 얘기해요. 오면 드릴게요. 저도 처음 봤는데, 누님이 지금 칡느타리, 칡덩굴 그 끊어다가, 이게 칡뿌리예요, 줄기예요. 줄기 갖다가 버섯균 심어서 느타리 버섯이네요. 이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시골 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호랑이 콩이라는 겁니다. 호랑이 콩. 그냥 저희는 그 양대라고 하는데 이거 호랑이 콩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직 매달려 있어요. 이제 따야 돼요. 이거는 뽕나무를 뽕나무에서 만들어내는 느타리 버섯 지금 나오고 있죠. 시골 이웃집의 사과. 저기 부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집 앞마당에 심어놓은 사과나무입니다. 저집 보이죠? 서울에 계시면서 늦게 그냥 이렇게 농촌에 내려와서 소일 삼아 하시면서 집가에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은 겁니다. 여기 전부 다 여기 사과밭인데, 아, 사과밭이 아니고 사과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쪽으로 한번 살짝 가보겠습니다.
요 홍옥이라고 이거 일찍 나온 건 땄고, 여기 이제 색이 많이 딱 나네. 예. 오, 많이 굵었네요. 먹음직스러워요. 여기 집, 이래 보시면은, 저집 보이죠? 이게 마당가에 심어 놓은 거예요. 소나무도 이쁘게 잘 가꿔 놓으셨네. 다음에 요건 단감이네요. 단감을 또 이렇게 심어 놓고. 여기 바로 이웃집입니다. 누님 댁 이웃집. 사과. 여기 좀 당긴 거예요. 뒤에 차가 지나가서 차소리예요. 예, 전원주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가한 전원 모습이에요. 사과나무, 전원주택이 어우러진 농촌 풍경. 누님밭에 있는 여기, 그, 무네요, 무. 요즘 무가 굉장히 비싸던데, 농사가 잘안 돼서 그렇게 했죠? 무. 요 건너편에 또요 당근이 있네요, 당근. 그, 이제 뭐, 장사하려고 심은 게 아니고 먹으려고 이렇게 조금 심은 건데, 여기 한번 뽑아볼게요. 당근. 이 당근입니다. 당근. 그 다음에 요거는 서리태 그 콩이네요. 서리태 콩 아시죠? 까만 거. 예. 쓰는 그 갓나물. 갓입니다. 갓. 그 다음에 배추. 김장김치 할 거래. 먹을 것만 하기 때문에 뭐 많이는 안 합니다. 이 배추. 김장용 배추. 그렇네요. 이건 상치씨.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합작에 있는 10월 장미. 장미가 이렇게 폈네요, 지금. 10월 23일인데, 오늘이. 포도나무 밑에서 주운 호두. 호두입니다. 여기 전부 호두나무인데, 그 밑에서 하나리 있어서 주었습니다. 여기 추수 끝난 들녘인데, 여기 고추밭이에요. 고추를 요거 뭐 따기도 하는데, 아직은 여기 서리가 다 왔거든요.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서 조금 그냥 내버렸던 게 이렇게 막 색이 나네요. 마르면서. 올해 꽃이 그럼 엄청 비싸던데. 어쨌든 뭐 요것도 누가 나중에 따갈지는, 주인이 따갈지 모르겠는데. 예, 추수 끝난 들녘의 고추밭입니다. 여기는 그 화서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수풍령보다도 지대가 최고 높다는, 보은 쪽에서도 올라오고, 상주에서도 올라오는, 그 백두대간 중에 그 소미산 줄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문장대 포도가 유명한데, 그 문장대 포도의 메인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 동네. 저 앞에 있는 그 하우스들, 저 멀리 들판에 있는 하우스들이 포도 용 전부 다 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다 포도입니다. 지금 여기 샤인머스켓, 뭐 캠벨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포도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찍었던 전원주택 그 차로 이렇게 쭉 걸어가면은 이 집에 연결된 텃밭이라고 그러죠. 그 텃밭에서 연결된 사과나무 쭉 심어놓고 또 여기 부사 사과가 좀 이렇게 있네요. 네. 사과. 큼지막하고 크네요. 사과야. 마당가에 있는 동네 그 이웃 마당가에 있는 그 사과나무. 이것도 부사하죠. 그다음에 요거는 그 파네요. 파. 그냥 예, 농촌 풍경이에요. 이 집들. 삽장에 핀 국화.
오늘 이제 관리되지 않은 감나무예요. 관리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감나무도 이렇게 약을 쳐주고 그래야지 빨리 무르지 않고 이렇게 잎이 늦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관리 약 같은 게안 쳐졌기 때문에 잎이 탁 떨어지고 좀 알맹이인데, 저거는 꽃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러져 가지고 벌써. 한번 땡겨 볼게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멀어지면은 이렇게 멀리 있는 거예요. 되니까 그냥 이렇게 국화가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씨 떨어져서 나는 국화들도 이렇게 있네요. 그냥 동네 길가 단패라기에는 이게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구기자. 네, 여기 구기자 열매예요. 구기자. 조라는 겁니다. 조. 사투리로 옛날에 수석이라고 그랬는데, 수석이라고 찾아보면 잘안 나와요. 그냥 조예요. 이게 조. 예. 호두. 자연이 만든 작품. 여기 대본 가면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하나의, 또 하나의 작품. 이런 모양. 또 하나의 작품.